네, 지금 제가 대전 시립미술관에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개여가지고 굉장히 맑은 날씨이고요. 여기 대전 시립미술관이 지금 새롭게 개방형 수장고를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마침 선생의 관장님이 있어서 이 내용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은 대전 시립미술관 공간 앞에 개방형 수장고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는 2022년 봄에 준공을 하고 일반에게 오픈을 하는 것은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네. 보실까요? 이 지역은 한밭수목원, 그다음 한밭대공원이기 때문에 면적이 지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수장고를 만들고 또 보이는 수장고, 개방형 수장고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을 보면 수장고 1, 2, 3, 그 다음에 보존처리실 자료,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개방형 수장고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대전시립미술관 작품 중에서 백남준의 프리탈 거북선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이죠? 네. 아주 대표적인 네. 작품이고 현재 300개 이상의 모니터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프리탈 거북선이 현재에는 대전시립미술관 로비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개방용 수장고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탈 거북선의 이동을 아주 보실 수 있는 크고 아주 정말 소중한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수장고에 어울리는 전시도 보실 수 있게 개방형 수장고의 전시실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시면 벌써 백남준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프리탈 거북선의 조명이라든가 네. 백남준 선생님의 스케치라든가 한번 1차로 연구 자료를 끝냈고요. 저희가 전부 다 그 백남준의 작품들을 도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조금씩 한 걸음씩 소개를 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트이자 미디어 아트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남준의 작품을 잘 이제 보존해서 가는 것까지 저희 미술관이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네. 이것이 완전히 완공이 돼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게 언제이죠? 2022년 네. 하반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 왔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에 1번 여름기획전 국제미술전은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풀리처 상과 15분 이런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풀리처 상 전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마침 우리 대전 시립미술관에 선승의 관장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전 시립미술관 여름 기획전이 우리 지금 시대와 밀접한 트라우마를 주제로 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전시는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 트라우마. 수상작 40분전과 15분입니다. 퓰리처 수상작 40분전은 1942년에 상해 제정된 때부터 붙여진 40분과 마지막 2021년에 수상작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인 여러가지 트라우마, 충격적인 일들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라는 충격을 잘 다시 보고 다시 말하고 다시 써서 어떻게 보면 충격이 우리에게 음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승화하고 성숙하려는 단계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퓰리처상뿐만 아니라 퓰리처상의 과거 20세기를 보여주었다면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시공이라는 전시는 현재 MZ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충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이 무엇인지를 예술로 보고 승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필립 파레메르의 작품, 레프마노비치의 작품, 그리고 정영도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갈 때 이제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충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인 인간미에 도달하는 이런 미래의 소망들을 마련하는 작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미술관에서 예술로 우리의 이번에 여기 지금 플리처 사진전에 여기 몇 작품이 나온 거죠? 플리처 수상작은 1046년 작품부터 2020년까지 123작품과 올해 수상작을 포함하면 136여 점의 작품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 기획전으로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미술관, 뮤지엄이 이렇게 냉방시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피서 못 가시는 분들, 시원한 미술관의 그 방역수칙에 의해서 오셔가지고 좋은 전시 많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이 전시 언제까지죠? 이 전시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9월 25일까지 시작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여행이 어렵지만 가깝게 저희 미술관의 전시를 계속해서 여름 휴가도 즐기시고 또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시 강추합니다. 네, 이 전시 강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리처상 사진전은 시대를 읽어내는 가장 기록적인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 작품은 이번 플리처상의 가장 메인으로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내가 할 수 있는 없었다. 1988년 12월 31일 세인트루이스 가구 도면죠. 우리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화재 현장에 찍어낸 그런 사진이죠. 긴박하게 펼쳐지는 그 당시 화재 현장을 담아낸 이런 사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또 우리에게 사진의 힘을 보여줬었던 이런 강렬한 인상의 사진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다 론 올시 웬거의 작품이고요. 이번에 사진전에 오시면 더 많은 이런 숨가쁜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